이태리 음식이지. 먹어볼까? 맛있던가? 파스타. 맛있죠. 너무 맛있죠. 그냥 젓가락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간 안 맞으면 얘기해. 오케이. 먹어보자. 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니 뭐 백종원 씨예요? 어때? 너무 맛있다 하셔야죠. 제발. 반응이 시원찮은데? 별로야? 나 이게 기가 막힌다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 해줘야 되는데. 뭔 맛이냐 이제 이게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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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이건? 와. 별로야? 솔직하게. 얼른 맛있다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왔어. 말이 잘못 튀어나온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 무슨 맛이지? 내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난감하구나. 참 이거 참. 아니 딸이 처음 해준 거면 맹물을 먹어도 맛있다고. 싱거웠어요? 아니면 좀 싱거웠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간이 안 맞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파스타가 그냥 낯설으셨나 보다. 어 맞아. 미안하더라고 나한테 금방. 아 이거 잘못해가지고. 뭐 특별한 맛이다. 만회하신다 어? 이제. 맛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치. 별로지 솔직히. 별로지 아빠 취향 아니니. 아빠 취향은 그냥 이렇게 뭐 비빔국수 뭐 이런 거지. 아주 기분 나쁘게. 안 돼. 꼭 기분 나쁘게 하네. 네. 특별한 날 먹어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즉슨 아빠 입맛에 맞진 않지만 너가 만들어줬으니까 먹는 거다라는 거죠. 정확히 그 뜻이죠. 약간 좀 느끼한 맛이 있구나. 크림이라서 어쩔 수 없어. 백종원 씨보다 더 지적을 많이 해. 야. 어? 단무지. 아이고. 단무지? 엄마야. 왜? 원래 누가 파스타에 단무지랑 먹어? 야 느끼하니까. 아 힘드셨나 보다. 김치도 꺼내줘? 너 됐어? 아빠 단무지 좋아하니까. 단무지 분식집이에요? 피클도 아니고. 깔끔하구나. 단무지. 김치 한번 먹어볼까? 김치? 아빠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괜찮아. 괜찮아? 많이 먹어. 딸이 되게 노력한다. 잘 드시는 거. 배고팠어요. 잘 먹는다 근데 아빠. 무지하게 기다렸어. 며칠 굶으셨어요? 김치가 들어가니까 맥히는 거야 그것도, 파스타가. 김치하고 단무지가 있으니까. 와. 자네가 많이 구닥다리구만. 구닥다리요? 구닥다리. 제가 약간 스타일이 구닥다리 스타일입니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닥다리 스타일. 잘 먹는다 근데 아빠. 정선이가 처음으로 해준 파스타를 먹어보구나. 땡큐 고마워. 저 말을 처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 해줄게. 집에서 밥 해주는 딸 있으니까 좋지. 내가 아빠 생각해서
같이 먹자고 해갖고 할 때 했는데. 그 앞으로 자주 좀 부탁해. 다른 거 해달란 거지?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 다른 거 해달란 거지?